분은 사주로 보면은 재력 있으시고 또 사회적 지위도 있어 보이시고 또 여자분 사주 보면은 별다른 판란 없이 살아오셨어요. 큰 어려움 없이. 또 다복한 집안이시고 두 분이 혼사를 얼마 전에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충이 껴서 이별 수가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 보자. 마자회 궁합으로도 봐도 괜찮아. 무슨 고민으로 오셨어요? 사실 제가 네. 6개월을 연애를 하고요. 네.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몇 네. 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6개월 연애 기간 동안, 네. 혼전순결 이런 거 하잖아요? 결혼 와, 전에 그래. 지금 네. 남편이 잠자리를 안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연애 기간 동안? 네. 네네네. 저를 지켜주나 보다 했어요. 아, 네. 혼전 관계가 없었다. 네. 네. 근데, 그래서, 아, 그냥, 그런 것도 하고, 정말 그거 말고 다 너무 완벽한 남자니까, 네.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가까운 제주도로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네. 제주도 가서 첫날밤을 지냈는데, 네. 잠자리를 하는데, 네. 아, 진짜,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네. 왜 문제가 있으셨어요? 잠자리? 다 좋았는데요. 네. 다 좋았는데. 사정, 마무리 사정을 할 때, 연애 갑자기, 잠자리 끝에 사정을 할 때, 응. 갑자기 잠깐만 하더니 똥을 싸더라고요. 왜? 뭐라고요? 똥을. 잠자리 끝에 변을 봤다고? 똥을 똥을요? 쌌다고? 사정하면서 같이 네. 똥을 싸더라고요. 아, 아니, 미안해요. 저는 진짜 네. 처음에 그런가 보다 했어요. 네. 다음날도 그런가 보다가, 뭐,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뭐가 뭐 물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음식도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뭐 잠깐 실수했나 보다. 그치, 그치. 말 그대로 실수. 다음날은 괜찮겠지 하고 뭐 저녁에 또 네. 잠자리를 하는데 다음 날. 네 네. 또.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또 똥을 사정 끝에. 동시에. 어머. 그래서 제가 짐을 싸놓고 친정으로 왔어요. 여행 갔다가 짐을 싸가지고 올만하다.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지. 큰일이지, 이거. 근데 보통 일이 그거 아니는데. 빼고는 다 완벽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게 고민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해볼게요. 6개월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 다 좋아. 뭐, 남자분 뭐, 내가 볼땐 재력은 내가 봤고, 인물도 좋다고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충분하시고. 근데, 첫날 밤 가서 잠자리를 했는데, 사정 끝에 똥을 아니, 쌌다고. 선생님, 예. 개새끼들 똥자리는 보지 않아요? 아, 그렇지.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지? 아, 네네. 그러면은, 내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잠자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어? 그전에는 다 괜찮았어요. 잘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옷도 맞고? 너무 좋았어요. 좋았고. 근데 그 사정 끝에. 동시에. 네. 똥마렵. 똥똥을, 똥마렵다. 아, 정말. 그래서 지금 친정에 계신 거고 남편이랑 떨어져 계신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돼서 그냥 안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고민되시죠? 자, 그럼 방법을 찾아야지. 방법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여자분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저도 남자분하고. 생각했죠. 같이 싸야 되나? 아휴, 뭐 아니면 뭐 아니 전에 진짜 진지하기 전에 아 그런 뭐 충격이 컸구나. 응강 또안될것 같고 싫어도 해야 되나? 충격이 컸어. 미치겠다. 자, 그거는 방법이 될 수가 없고. 그거 어떻게 싸? 말이 안 되지. 오줌이면 모를까. 그건 안 되고.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조절이 안 돼서, 관략근이 조절이 안 돼서 나오는, 어른들이 입는 요즘에 팬티가 나오잖아.
기저귀. 아, 그, 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래, 그런 거. 그런 걸 입고, 네. 방법을 찾아야지. 앞에 구멍을 좀 내서 본인들에 맞게끔 구조 변경을 해서 써야죠. 에? 아. 그럼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잖아. 그리고 나서 병원을 가자고 해야지. 네. 아니, 우리 여자분도 남자를 안 만나본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도. 내 취향이 뭐... 좀 특이한 건데. 결혼 전에 저도 뭐 섹스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하는데, 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이건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제가. 아니, 입장 받고 선생님, 아니. 너 입장 받고는 없고, 내가 방법을 드릴게요. 기저귀 그 디펜트인가 디펜트인가 그걸 써보시고 그거 갖다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뭐 못 사는 거지 사실은. 근데 병원을 일단 가보시고 치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야지 어떡할 거야. 그거 외에는 문제점이 없다며요 남자한테. 뭐 똥만 빼면 문제는 없죠. 어. 근데 그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래 심각한 거예요 지금. 다른 방법도 뭐 없을까요? 이거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뭐 구수로도 안 돼. 그냥 병원을 가봐. 병원을 데리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병원을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는 거고. 제가 먼저 정신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남자분을 데리고 꼭 그렇게 가시고 안 살겠다는 생각보다도 같이 살 생각을 먼저 해서 그분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픈 거잖아. 병원 데리고 와서 치료를 좀 받아야죠. 어? 그 병 보시는 거를 없애야지. 다 괜찮다며. 그러시면 돼요. 그게 고민이시면. 그러면 디펜드랑 네. 병원? 네. 초반에는 그렇게 하면서 나아질 때까지 네. 사정 끝에 똥이 변이 안 볼 수 있는 날까지 병원을 빨리빨리 치료를 받아야지. 아 정말. 미치겠다. 그것밖에 없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지만 그렇게 하시면 두 분 잘 사셔. 궁합도 괜찮아요. 아 근데 너무 심각한데. 심각해도 그 심각하니까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야. 지금 남자분하고 연락해서 병원 가시자고 얘기하시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안 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그러니까 노력을 좀 해보라 그래요. 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 네. 그 외에는 문제점 없으시죠? 큰일이다, 큰일은. 아, 그러니까 큰일이죠. 큰일은. 네. 그 외에 문제점 없으시면 됐어. 그거는 노력하면은 돼요, 두 분이서. 네, 알겠습니다. 네.